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학과 황재범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예배와 찬양 팀을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좋은 예배와 찬양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수강 신청할 때에는 임경수 교수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과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요사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분한 분,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강의 계획서에 공지가 된 대로 수업의 목표,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리고 15주차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의 시간에 이 교육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그 능동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은 자기 유한성에 빠져서 결국은 참 우울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될수 있지만 이런 어떤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구불변한 이 보편타당한 그 말씀과 율법을 배우게 되고 또 지킬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 중요한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첫 번째 목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설교인데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좋은 일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일별하는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만 있고 우리는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또 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와 상관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그 본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와 찬양은 또 나아가서
이세 번째 또 좋은 이 효과를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긍정해 주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죠? 나의 이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한계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또 힘을 주심으로 해서 내가 나의 인생 목표를 새롭게 생각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과목 미리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1시 반에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 학과 찬양팀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하죠. 오늘 안 그래도 이 좋은 이 찬양 미리 또 녹화해서 들려줬는데 그죠?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업은 이 기독교 학과 찬양팀과 더불어 찬양을 함으로써 시작을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조금 배우고 또 연습하고 해서 찬양조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정해진 찬양조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찬양 마지막에 찬양 인도조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 강해 설교,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하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상응하고 전달되는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함으로써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을 엄격한 교회의 예배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혹시 뭐 피드백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학습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있는 대로 이 과목은 1학점 패스 오어 페일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출석이 가장 그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 이상 결석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결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각 및 조퇴 이외에는 결석 한 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출석을 다 했다 하더라도 수업 태도가 지속적으로 나쁘면 안 되는 거죠. 이 수업에 있어서 수업 태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출석해서 옆에 친구가 떠드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은 이 출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수 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 노트북 뭐 다른 수업에서는 또 허용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수업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노트북, 휴대폰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이 예배와 찬양 과목의 이 15주간의 강의 이 설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는 거의 한 10주간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또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잘 배운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 몇 가지, 윤리적인 내용도 최고죠. 그러나 윤리적인 내용을 주로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는 이 중심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도전하고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살펴보되 여러분 이번 학기 또 중요한 우리가 그 행사 중에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원래 부활절 연합예배는 원래는 4월 15일에 드려야 되는데 4월 15일이 여러분 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그래서 그날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 주일 4월 22일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 전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었나, 예언자시다, 중재자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의 활동, 이또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이하, 그리고 로마서 이하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 편지들, 이런 데서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자들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금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그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잘그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를 살펴보고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언지 과연 어떻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또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행위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또 나아가서 이 믿음은 또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젊은 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럴 때이 성경에서 이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는지를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감옥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감명받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또 적어서 내는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수업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